미미위와 함께 동물 사랑 실천하기. 안녕 친구들, 나는 눈송이처럼 하얀 강아지 미몽이야. 반가워 친구들, 나는 초코우유보다 진한 검은 고양이 미용이야. 반가 반가, 나는 우리 동네 동물 지킴이 위린이라고 해. 첫 번째 이야기, 소중한 생명, 소중한 동물. 오늘은 내가 너희들에게 우리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려고 하는데, 우리 미미미 율동을 먼저 가르쳐줄게. 자, 그럼 다 같이 나를 따라해봐. 두 팔을 아래로 두 번 미미, 두 팔을 위로 한 번 위. 자, 그럼 미미미 율동을 따라해볼까? 준비 시작! 두 팔을 아래로 두 번 미미, 두 팔을 위로 한 번 위. 미미위. 자, 그럼 출발! 어? 이건 무슨 소리지? 이 소리가 어떤 동물의 소리인지 아는 사람? 맞아, 맞아! 어흥! 아주 용맹하고 무서운 호랑이야. 이 소리는 조금 어려울 거야. 내가 힌트를 주자면 아주 추운 북극에 살고 있는 하얀색 털을 가진 동물이야. 그래, 그래. 아주 추운 북극 지방에서 살고 있는 거대한 몸집의 북극곰이야. 자, 이번 동물은 인간보다 아주 오래전부터 지구에 살고 있었다고 해. 그래, 그래. 이 동물은 고릴라야. 고릴라는 너희 인간이랑 가장 닮은 동물이란다. 이번 동물의 소리는 아주 특이한데, 이 동물은 쿵푸하는 영화 주인공 포로도 나왔었어. 아주 훌륭해. 영화 쿵푸 팬더로도 유명한 판다란다. 우리 친구들 정말 우리 동물들 소리를 잘 맞추는구나. 동물 박사인 줄 내가 몰랐는걸. 그런데 우리 친구들 중에 이 동물들이 서로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아는 사람 말해볼래? 그러니까 호랑이, 북극곰, 고릴라, 판다가 서로 어떤 관계가 있을까? 너무 슬프게도 앞으로는 이 동물들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지도 몰라. 산의 나무들을 너무 많이 잘라서 자연이 파괴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쓰레기가 이만큼이나 많이 생기고, 공기가 오염되면 지구가 너무 따뜻해져서 동물들이 살기에 힘든 환경이 된단다. 그리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 우리 동물들을 마구 잡게 되면 우리 동물 친구들은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단다. 우리 친구들이 잠자고 밥 먹고 몸도 깨끗이 씻고 친구들과 놀기도 하듯이 야생의 동물들도 친구들과 비슷한 생활들로 살아간단다. 그럼 동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다 같이 볼까? 자, 그럼 미미미 율동을 따라해볼까? 준비됐지? 두 팔을 아래로 두 번 미미, 그리고 두 팔을 위로
한번 위. 까먹지 않았지? 자, 그럼 다 같이 미미 위. 우리 물개 가족들이 한자리에서 코 자고 있어. 친구들이 저녁에 엄마 아빠랑 또는 각자의 방에서 잠드는 것처럼 우리 동물들도 매일매일 잠을 자야 한단다. 우리 말들이 많이 배고팠나 봐. 들판의 풀들을 점심으로 먹고 있어. 친구들이 아침, 점심, 저녁을 꼭 먹는 것처럼 동물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과 먹는 음식은 다르지만 음식을 먹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 코끼리 가족들이 물놀이하며 몸을 씻고 있어. 우리 친구들이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하는 것처럼 동물 친구들도 몸을 청결하게 유지시켜 주어야 한단다. 앵무새 친구들이 서로 장난치며 즐거워하고 있어. 우리 친구들도 서로서로 함께 친구들과 노는 것처럼 동물 친구들도 서로 함께 어울리며 지낸단다. 이처럼 우리 동물들도 어린이 친구들과 똑같이 잠자고 밥 먹고 씻고 놀기도 하는 생명을 가진 생명체란다. 우리와 같이 생명을 가진 동물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볼까? 첫 번째,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작은 동물들을 소중하게 다뤄주기로 해. 병아리나 거북이 또는 햄스터처럼 우리 친구들보다 힘이 약하고 작은 동물들을 던지거나 막 찌르면 안 돼. 우리 동물들은 장난감이 아니라 너희들과 같이 생명이 있는 소중한 생명체야. 친구들의 장난으로 우리 동물들은 심하게 다치거나 우리의 생명을 잃게 될지도 몰라. 두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건강할 수 있도록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막아야 해. 엄마나 아빠랑 마트에 장을 보러 갈 때 장바구니를 가지고 가면 비닐봉투 사용을 줄일 수 있단다. 또한 집에서 분리수거를 잘해야 쓰레기를 줄일 수 있지. 그리고 일회용 컵과 같은 일회용 제품의 사용을 줄여야 해. 이렇게 해야 동물 친구들이 건강한 지구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단다. 이 밖에도 동물들이 아프고 병들어서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선생님이나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해보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보호해야 할 동물 친구들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고 내가 오늘부터 이 동물들을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알아보고 약속하기로 해.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미미위와 함께하는 동물 사랑송을 다 함께 불러볼까?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연습해볼까? 두 팔을 아래로 두 번 미미, 그리고 두 팔을 위로 한 번 위, 미미위. 자, 그럼 다 같이 불러볼까? 레디 고! 두 팔을 아래로 두 번 미미, 두 팔을 위로 한 번 위, 미미위, 미미위. 너와 내가 함께 사는 행복한 세상, 우리 동물 친구들도 함께 살아요. 미미위, 미미위.